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뒤흔든 희대의 로비 사건과 그에 얽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70년대 국제사회는 오랜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의 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소련 등 그동안 냉랭했던 관계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에 육박하며 경제난을 떨쳐내고 개발도상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면의 사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6.25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가 꽤 컸던 것이죠.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무장공비의 출현과 같은 북한의 도발도 이를 자극합니다. 북한 도발의 수는 50년대에 비해 60년대를 지나며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경제적 지원 위주로 할 테니 아시아 4국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시오. 이른바 닉슨 독트린 선언. 1969년 집권한 미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국 내 반전 운동이 일어나자 아시아 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랜 베트남전으로 나빠진 미국 내 여론은 미국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에도 점점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에게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서도 1970년 7월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맙니다. 보복공격 작전에 필요한 공군과 해군을 지지하고 지상군은 감축되는 철수를 하겠소. 그동안 베트남전 파병을 통한 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죠. 어떻게든 막아야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대통령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한 자체 무기 개발이나 향토 예비군을 통한 군사력 강화 등에 힘쓰는 한편 미국을 설득하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미국 의회에 의해서 지체되고 있다는 핑계로 회피하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서서히 한반도에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던 그때 미 의회의 승인은 필수적인 상황. 다급해진 박정희 정부는 로비스트를 포섭했죠. 바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쌀 사업을 하던 박동선이란 인물이었습니다. 1934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죠. 꽤나 성공한 대미사업가.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마당발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의 관료들과 상하원 의원 등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던 그는 한국 정부와 손을 잡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미 대선이 다가오자 유력한 후보였던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죠. 이에 그의 활약은 더욱 절실해 보이지만 결국 비밀리에 이루어진 로비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맙니다. 한국 측이 미국 의원에게 수백만 달러를 줬다. 1976년 10월 24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충격적 기사가 실리게 되죠. 일명 코리아 게이트.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저지와 군사 원조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로비를 한 사실이 미국 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미국 내에서 한국이나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로비와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1년 전인 1975년 미국의 인권청문회를 통해 전 중앙정보부 요원의 폭로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한국 중앙정보부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박동선을 주축으로 전달된 로비 자금 약 800만 달러. 수많은 미 인사들이 뒷돈을 받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한국과 미국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마침 삼성개헌이나 유신 등을 거친 박정희 정부를 탐탁지 않아 하던 카터 정부가 들어서자 점점 한미관계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전 중앙정보부 부장 김영욱이 청문회를 통해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했던 일들을 폭로하고 박정희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에 사건이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워지던 그때 박동선을 미국 정계에 뇌물을 증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 미국 법무부는 박동선을 기소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조사 과정 자신의 행동은 모두 개인적이었을 뿐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123명이 넘는 미 관료들과 정치인, 1500명이 넘는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며 2년간 계속되던 코리아 게이트는 결국 4명에 불과한 관련자들만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죠.
그리고 1978년 12월 31일 양국이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은 돈을 이용한 국가 차원의 로비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